네,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우, 그동안 했던 공연 중에서 제일 인원이 많아요. 그렇죠? 인원도 많고 되게 멋진 공연이었어요. 일단 2년 만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또 멀리 프랑스에서 네, 날라와 주신 작가님 엘리엇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막 열심히 지금 의견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QR코드 찍어주셔서 질문 이런 것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공연해 주신 분들 우리 같이 함께 인사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민 씨부터 소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플루티스트 이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기타 치는 이정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금부는 하동민이라고 합니다. Bonsoir. Alors, je suis Elliot, multi-instrumentiste et compositeur. 네, 지선 작가님이랑 목소리 출연한 김동원입니다. 네, 오늘의 잡니를 맡은 이지선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작가님 인사 마지막으로 한 김에 이번 작품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번 작품은 제가 모아봤어요. 어쨌든 저희가 원래 이제 미니 언니와 우리 이민희 플루티스트와 저가 이제 둘이 같이 하는 작업이기는 한데 코로나 기간 동안 찢어져 있고 이제 작업은 하고 싶은데 하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좀 모아서 할 수 없는 대화를 우리끼리 만들어보자 약간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테마를 가지고 시작하게 된 작업입니다. 네, 뮤지컬 시퀀스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처음 보는 분들도 계셔서 여기 지금 질문 들어왔는데 첫 시작 궁금하다고 했는데 민 씨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첫 시작은 제가 프랑스에서 이제 작가님이랑 만나서 자연스럽게 이제 만남에 예, 계기가 있어 만난 후에 그냥 서로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선 작가님은 이제 영상 작업을 음악과 함께 콜라보를 하고 싶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음악 작업을 좀 더 색다르게 확장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아 그럼 우리 둘이 한번 해보자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을 추진해가는 추진력이 좀 있고 지선 작가님은 그 자리에서 아주 성실하고 뭉근하게 작업을 아주 잘 꾸려나간 능력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협업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완벽하게 떨어져서 처음 시작에 말로 던져졌지만 지금까지 꾸준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참 협업 과정이 참 궁금한 팀이에요, 그렇죠? 일단은 살고 있는 지역도 다르고 또 장르도 달라요. 그리고 어떻게 작업을 하고 어떻게 합을 맞추고 특히 또 영상에 집중해야 되는지 음악에 집중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마치 재즈처럼 막 주고받는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작업들을 같이 잘 맞춰가고 있는지 참 궁금한데 한 분씩 이번 작업 나에게 이 작업이란 뭐였다? Bonsoir, en fait, bienvenue au concert de Musical Sequence. Bon, je vais essayer de vous traduire, mais peut-être pas la totalité parce qu'on n'a pas suffisamment de temps. On vient de vous nous présenter et on a, enfin, Mini vient de raconter en fait comment on s'est rencontrés. C'est un projet que moi et Mini, toutes les deux, amenons ensemble. Après, voilà, ça a été développé jusqu'ici. J'ai invité plusieurs musiciens pour commencer. C'était en plein Covid et on a commencé à collaborer. Donc chacun a travaillé en collaborant avec moi. 네, 그러면 우리 민 씨부터 이번 작품은 나에게 땡땡이었다. 키워드를 말해준다면 어떤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내. 아, 인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왜요? 사실 그간의 뮤지컬 이 이전 작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관객이랑 소통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번 작업은 정말 그동안의 경험을 축적해서 이번 해에 해야지라고 했던 것들이 3년째 미뤄져서 오늘 이제 발현이 됐어요. 그래서 네. 그 상황 가운데 저희가 이거를 잘 할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연주자들 상황, 아티스트 상황이 다 달라지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진득하게 믿음을 갖고 좀 이렇게 인내를 가지고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도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작업은 인내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정선님. 길었다. 아, 네. 네. 저는 보통
곡을 하면 한 3, 4분으로 작업을 하는데 처음으로 10분 정도 되는 네. 곡을 만들어야 됐고 그리고 준비 기간도 제일 길었던 공연인 것 같아요. 거의 1년 가까이 준비를 했으니까요. 네. 그리고 공연도 길었고 그냥 길었습니다. 예. 아, 예. 저는 이거 사실 지선 작가한테도 제가 예전에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저는 진짜 이 휴식이었다고 정말 이게 분위기 잡으려고 한 얘기 아니라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진 이제 세션맨으로 계속 살면서 뭔가 이제 제 음악을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뭐 가감 없이 선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각보다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준비를 하면서 지선 작가가 제 초등학교 동창인데 지선 작가한테도 이제 나 이거 하는 거 진짜 좀 휴식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팩트죠? 아, 네, 팩트입니다. 네. Donc Minnie disait que c'était la patience, ce projet pour elle, parce qu'il fallait attendre longtemps pour réaliser. Parce qu'avant, on faisait quand même 2-3 concerts par an. Après, pour Changi, c'était très long. Donc la musique de 10 minutes était longue, le concert était long, la préparation était longue. Et pour Dongmin, c'était le repos de se concentrer vraiment sur une création pure. Okay. À toi. Alors moi, je suis tout à fait dans le thème de ma vidéo, puisque c'est l'insomnie, et j'en ai fait une très grande aujourd'hui. Mais en gros, le but, c'était de transmettre musicalement ce que donne l'insomnie pour un cerveau, donc la part d'aléatoire, de toutes les pensées qui peuvent se mélanger, le rapport au temps qui peut changer. Et donc voilà, j'ai essayé de transmettre au mieux ce que je peux ressentir souvent dans mes nuits d'insomnie que je peux connaître. 저는 이렇게 막 전문적으로 하는 분야가 아니었어가지고 영광이면서 신기하기도 했고 이게 원래 이게 해가 될까봐 작품에 이렇게 참여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안부 겸 자연스럽게 이렇게 합류를 안부 겸 전화해서 자연스럽게 합류를 시켜줘서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고마운 그 추억거리를 하나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한계를 넘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뭐 저도 정말 길었던 인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늘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와서 되게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엇은 뭐라고? 엘리엇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 자체가 불면 꿈이라는 작업이 이제 불면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실은 오늘만 해도 굉장히 잠을 못 자고 왔고 네. 워낙에 밤낮이 바뀐 친구예요. 그래서 자기를 표현하기에 그리고 자기의 상태를 음악으로 표현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작업이었다고 했고 Et pour Dongwon, en fait, donc, il a été très surpris aussi et il a eu peur de venir jusqu'ici parce qu'au début, c'était juste une salutation. Donc, il ne pensait pas du tout de monter sur scène. Voilà. Et pour moi, j'ai dit que c'était aussi long. Après, ça m'a permis de quand même franchir mes limites. 네, 그 보신 분들이 영상과 음악의 조화가 인상적이었는데 영상을 먼저 작업하셨는지 음악 작곡을 먼저 하셨는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뭐부터죠? 다 다릅니다. 아, 다 달라요?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어떤 순서로 됐는지? 일단 미니 언니와의 작업은 굉장히 오랜 핑퐁 과정을 초반에 겪고 서로 거를 이제 많이 이제 고쳐야 되는 상황에서 일단은 같이 저는 스토리를 좀 처음 제가 스토리를 쓰고 작업한 거여서 같이 써보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언니는 이런 이미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잘 모르고 저는 또 음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잘 몰랐어서 일단 스토리를 먼저 쓰고 그다음에 시나리오와 스토리보드를 넘긴 다음에 언니가 음악 라인을 잡고 또 제가 다시 릴 영상을 잡고 다음에 넘겨서 또 MR이 나오고 그거에 맞춰서 마무리 작업을 한 경우고요. 그다음에 정선 기타리스트와 그다음에 대금 하동민 군은 두 개가 음악이 상당히 빨리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적으로 음악에 맞춘 작업이고 엘리엇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한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일단 다 엘리엇 집에서 찍은 거였기 때문에 계속 제가 만날 때마다 계속 찍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첫 번째 모여진 영상을 보여주고 엘리엇이 제안을 하고 제가 또 바꾸고 엘리엇이 바꾸고
그리고 완성된 영상에도 엘리엇은 계속 매번 좀 즉흥적으로 원하는 만큼 연주를 하는 편이고, 이제 저희 작업은 제가 가장 먼저 글을 다 써놓은 상태에서 이제 목소리를 구해서 녹음을 했고, 그 다음에 저 네 작업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제가 음악 작업을 하고 이제 영상을 제멋대로 만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시죠? 이거는 100% 창작입니다. 그래서 영상도 또 음악도 다 만들어졌고, 특히 엘리엇은 좀 즉흥적으로 아까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 빛의 밝기에 따라서 사운드가 변하는, 그래서 아까 여기 가운데 스크린 앞에 어떤 기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활용했는데, 여기도 질문이 왔어요. 엘리엇 악기가 도대체 뭐냐? On aimerait savoir sur des instruments en fait, ils sont très curieux. Alors j'ai utilisé un instrument que j'ai fabriqué qui est hybride entre la guitare électrique et le sitar indien pour avoir l'harmonie, le rapport vertical des notes entre de la guitare et l'expressivité mélodique du sitar. Donc il y avait ça pour les mélodies principalement, que je mettais dans un granulateur, donc ça venait prendre des petits échantillons de ma guitare pour créer cette masse de son. Et puis il y avait le piano que j'utilise avec un délai pour marquer la répétition et que je mets en écho avec les insomnies que je peux faire. Et également il y avait un capteur de lumière. C'était important pour moi de ne pas avoir totalement le contrôle de ma musique et de faire un lien direct entre la vidéo et le son. 네, 엘리엇 되게 잠을 잘 수가 없었죠. 그죠? 정말 불면증, 불면 꿈이었죠. 예. 본인 그 사례가 있냐, 불면증의 느낌을 어떤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냐, 이제 그런 질문이 좀 있는데요. 그 불면 꿈과 관련된 이야기, 또 본인의 음악 장르 이런 것들도 좀 덧붙여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Eh bien, dans la vie à Paris, j'ai trois groupes de musique. Un projet solo dans lequel j'essaye de réunir tous les styles musicaux que j'affectionne. Donc, je collectionne les instruments, j'en ai une centaine, et j'essaye de les jouer au maximum dans ce projet. J'ai également un projet avec une chanteuse, un groupe plutôt du style lofi pop garage. Et je fais aussi de la techno, donc sur Game Boy et Nintendo 3DS. Par rapport aux insomnies, moi j'en fais depuis toujours, donc c'était un sujet très fort pour moi que de parler de ça et de le mettre en musique. C'est un rapport très conflictuel qui, j'ai l'impression, évolue au fil des années et c'est intéressant parce que ma musique évolue également, vu que je fais de la musique expérimentale et que c'est un style qui se prive de règles et qui est en constante évolution. 어떠셨나요? 네, 되게 재밌더라고요. 인스타에 제가 저도 팔로우하고 있는데 되게 재밌는 음악 앞으로 이렇게 같이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선님께도 질문이 있어요. 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네, 걱정하지 마시고 음악 속에 나와 있는 삶과 죽음의 주제를 듣는 순간 나의 이 음악과 이번에 연주하시면서 나만의 주제가 있었다면 좀 어떤 주제를 찾으셨는지 다시 한번 네, 음악 속에 삶과 죽음의 주제를 듣는 순간 생각났던 나만의 주제가 있다고 해서 네. 네. 저는 처음에 이제 주제에 대해서 들었을 때 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들었을 때 바로 든 생각은 생명? 네, 생명이라는 게 가장 먼저 생각이 떠올랐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 했다가 이렇게 생명 그러면 삶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걸어가는 거로 이제 처음에 표현을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근데 그걸 이제 시간으로 한번 나타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시간에서 뭔가 좀 규칙적으로 바뀌는 10대, 20대 그러다가 이제 솔직히 나이가 들면서 더 이렇게 질문이 많아지더라고요. 질문이랑 답을 찾는 좀 그 후회 시간들 그렇게 해서 쭉 그런 걸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작업을. 그래서 생명이라는 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동민님께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 대금 소리가 소리라는 것보다는 숨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가깝게 정말 영상이랑 잘 믹싱이 되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영상이랑 하는 작업이 흔하진 않죠? 흔하지 않죠. 네, 네. 이런 작업이 좀 어떠셨고 또 여기에 좀 더 이렇게 의미를 담으려고 하셨던 부분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말 그대로 이제 영상을 제가 또 확인을 하면서 뭔가 거기에다가 이제 좀 더 추가하고 싶은 뭐 그런 영상을 보고서 받는 자극 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영상과 음악 뭐 별개의 뭐 장르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뭐 예술가와 예술가의 그냥 협업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되게 자연스럽고 그리고 멋있었습니다. 네. 멋있어 보였어요. 아, 영상이 멋있었어요. 네, 예. 네. 네, 좋습니다. 민희 씨 얘기도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동안 우리 지선 작가님이랑 작업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항상 궁금한 게 그 밸런스를 어떻게 잡아가시는지가 궁금해요. 이 소리와 음악과 영상이 사람들에게 같이 전달돼야 되는데 잘못하면 내가 주인공 될 수 있잖아요. 네, 영상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서로 같이 좀 맞춰갈 수 있나요? 근데 처음에 작업을 시작할 때는 그렇게 밸런스를 생각하면서 맞추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각자의 목소리를 막 내다가 이제 이걸 하나로 모드는 순간이 와야 되니까 그때서야 밸런스를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작가님이랑 좀 작업 코드가 맞는 부분은 두 사람이 성향이 굉장히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언어의 표현 방식은 달라도 서로가 다른 부분을 좀 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 공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몇 번의 갈등은 있지만 조정 과정 가운데 그래도 좀 어떤 부분은 내가 약하니까 너한테 내주고 어떤 부분 내가 채워줄게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좀 균형이 맞아가는 것 같아요. 네. 네. 작가님은 어떠세요? 같이 음악과 함께 작업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전 음악가들이 참 별로 안 좋습니다. 약속을 네. 기쁨으로 들어요. 네. 누가 제일 약속을 안 지켰나요? 근데 네. 그거를 골고루 안 들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시죠, 그래도. 아, 즉흥적일 수 있겠다. 누가 늦겠구나 하고 네. 시간을 주면 이 사람은 안 늦고 저 사람이 늦어요. 그래서 질문에도 있었습니다. 지선 작가님, 숙제를 제일 늦게 내는 아티스트는 누구였는지 궁금해요. 누구였나요? 이게 처음에는 1번 항상 제가 일주일이건 한 달의 시간을 줘도 2, 3일 만에 답하는 건 우리 기타리스트였어요. 네, 막판에 빌런이 된 것도 기타리스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적당히 안 지키는 편입니다. 그러셨군요. 네. 우리 동원님. 죄송해요. 동원님께도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목소리를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해대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목소리가 멋있으셔서, 마지막에 정말 이 엔딩을 너무 멋지게 마무리를 해주시고, 저는 진짜 내 마음속에 누군가가 나한테 말 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이번 작업하시는 거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원래는 그 전에 한번 몇몇 단어만 이렇게 녹음을 해서 보내달라고 시작을 했던 게 어떻게 이렇게 굴러서 이제 이렇게까지 온 건데 겁이 좀 맨 처음에 많았고요. 일단은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보내주는 대본만 보고 이렇게 원하는 대로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저도 저의 그림자한테 약간 얘기하게 되는 뭐 격려면 격려일 수 있고 이런 거를 느끼게 되면서 조금 막판에 좀 재미있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한테는 그냥 뭐 위로가 될 수도 있고 항상 부정적인 사람한테는 한 번 더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작품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에게는 어떤 발견이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되게 부정적이거든요. 저 완전 마이웨이인데 한편으로는 뭐 조금 이렇게 어느 한 부분은 이렇게 좀 유들유들해져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억지로 좀 이렇게 겉으로 가시돋친 행동을 인위적으로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네. 김동원님 전문 분야가 궁금해요. 방금 들어왔습니다. 저는 원래 이쪽 예술 이런 쪽이랑 아예 다르고요. 그 뭐라 그러지? 그냥 일반 노동을 하는 일개미로서 지내다가 그 어떻게 보면은 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기타리스트 저랑 이렇게 가족 관계고 이렇게가 이제 또 가족 관계 어떻게 보면 남인데 어릴 적부터 이렇게 뭐 친하게 지내고 또 워낙에 한국에 왔을 때도 연락을 잘 해주고
저도 조금 되게 보고 싶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저를 끌어들였네요. 네. 이번에는 진원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영상을 보면 일상 소재들이 굉장히 많고 또 좀 관찰을 좀 남다르게 하시는 관찰력이 좀 돋보이는 것 같은데 작가님에게 있어서 관찰은 뭐고 어떤 방식으로 또 관찰을 하시고 이런 작업하는 과정들이 좀 궁금합니다. 뭐 따로 방법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네, 네. 그냥 오늘 그쵸 딱 진행자님의 이 모습도 제가 되게 기억할 것 같고 뭐 그런 식입니다. 이렇게 보다가 찍고 싶다 같이 그러면 찍나요 아니면 찍고 싶을 때 찍는데 네. 실은 제가 찍고 싶은 것보다 이때 내가 카메라가 켜져 있었다 그 운인 것 같아요. 제가 찍고 싶은 장면 못 찍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자 이런 작품들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영감을 많이 얻게 되는데 일단 이 아티스트 분들은 어떤 형태로 영감을 나름대로 얻고 계시는지. 특히 자기와의 대화가 되게 중요한 작품들이어서 여기 계신 아티스트들은 어떻게 영감을 얻고 나랑 대화하면서 영감을 또 발전시켜 나가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민 씨 먼저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네 영감을 받는 게 굉장히 좀 즉흥적인 편인 것 같아요. 막 어떤 영감을 받아야지라는 계획을 세우거나 영감을 받기 위한 어떤 절차를 밟는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지금 존재하는 이 순간 어떤 부분에서 자극이 오거나 생각을 열어주는 소스가 생기면 그때부터 굉장히 스스로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을 하면서 점점 그걸 음악과 연결을 시키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질문이 너무 고급져가지고 제가 공연할 때는 보통 그냥 소리 질러 그랬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이번 작업은 그래서 일단 주제라는 게 먼저 정해져서 왔기 때문에 가장 먼저 주제에 대해서 그냥 골똘히 생각부터 했던 것 같아요. 음악을 만들기 전에 어떤 내용을 담고 싶은가 그리고 이제 작업하기 전부터 악기가 다 다르다는 걸 저도 알았고 그래서 그럼 기타만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먼저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냥 먼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 그냥 기타를 나중에 쳤는데 굳이 코드를 다 쳐야 되나 한 번에 그래서 하나씩 쳐보자 해서 하나씩 쳐보다가 시간을 바꿔보자 해서 하나 치고 이런 식으로 계단 같다 발걸음 같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씩 얹혀지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동민님.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정답이 이렇게 저는 이렇게 딱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그 청각적인 그런 위로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자극은 시각적인 것에 굉장히 많이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뜨문뜨문 가지만 그래도 뭐 진짜 그런 미술관이라든가 그런 박물관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은 자극과 영감을 많이 받고요. 근데 그런 것을 이제 음악으로 풀어 나갈 때 이미지화 시켜서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선 작가와 이제 숨의 기억을 이제 시작을 할 때도 그 숨 자체가 이제 과거부터 미래까지의 그런 유대다라는 그런 뭔가 이미지를 통해서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뭔가 보면 처음에 자잘자잘 이렇게 대금이 조금 나오는 것도 약간 어쨌든 뭐 뭔가의 세포 분열 같은 그런 네. 이미지가 그려졌었고 네. 그런 시각적인 그런 자극을 통해서 이미지화 시켜서 저는 작업을 하는 스타일이긴 합니다. 네. 아 그래서 진짜 휴식이 되셨겠어요. 휴식이었죠. 네. 네. Concernant l'insomnie, j'ai l'impression qu'il n'y a jamais vraiment le contrôle. C'est pour ça que c'était important pour moi de toujours improviser et de jamais proposer la même chose sur ce projet. Moi, mes influences, c'était... J'ai fait pas mal de chants médiévaux, de musique indienne, de blues. Et même ma techno, en fait, j'improvise dans toutes mes musiques. Et du coup... Voilà, l'influence première, c'est la surprise, c'est essayer de se faire plaisir avec l'outil que j'ai au moment où j'ai le projet. Et donc, ça passe par l'improvisation beaucoup. Oui, Kim Dong-won님도
일상에서 영감을 얻는 영감을 네. 제가 얻어 봐야 되는데 네. 저는 일단은 작가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단 최대한 맞춰 가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꼭 공연 아니어도 그냥 일상에서 내가 뭔가 이렇게 영감을 얻는 순간들이 있잖아. 영화를 보거나 TV를 보거나. 아, 술인가요? 아, 네, 좀 기분 안 좋을 때 마시는 아, 술에서 영감을. 네. 예. 작가님은 어디서 영감을 얻으시나요? 저도 모든 거에서 다 받는 편인 것 같고 오히려 막 작품을 보거나 이러면 거기서 영감을 받으면 따라하는 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 보고 좀 묵혀놓으려고 하는 편인 것 같고 그냥 이렇게 글귀에서도 그렇고 날씨에서도 그렇고 좀 더 작은 거를 출발점으로 삼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네. 아마 여기 오늘 오신 분들도 영감을 찾아서 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공연이 충분히 나에게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기에 좀 충분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앞으로 어떤 영감을 우리에게 나눠주실 건지 또 우리를 스스로 어떻게 또 생각하게 만들고 대화하게 만들 건지 궁금한데 일단 어떤 분이 다른 장르와의 또 콜라보 뭐 무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로 가능하냐 질문도 있는데요. 가능한가요? 가능한데 막 너무 열심히 막 하려고 저한테 이렇게 그 열정을 좀 확인받아야 합니다. 네. 네. 열정을 좀 많이 풀어 넣어주시면 2년 정도는 네.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네. 네. 자, 앞으로 뮤지컬 시퀀스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뮤지컬 시퀀스는 뭐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저희가 따로 떨어진 아닌 어떤 융합된 예술을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게 첫 번째 목표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공연을 기획하고 또 작품 활동을 하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영감 받으신 여러분들이 나가서 열심히 소문을 좀 내주셔서 이 공연들이 또 다양한 장소에서 또 한국을 넘어서 유럽, 미국 그쪽으로도 계속 컨택을 하고 있어서 좀 다양한 분들에게 이런 융합예술을 좀 선보이고 서로 받은 영감을 교통하고 그리고 좀 더 예술이 어떤 다양한 분야로 확장이 되는 그런 것들을 꿈꾸면서 저희는 계속 기획을 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 정선님도 오늘 오신 관객분들께 마지막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뮤지컬 시퀀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많이 찾아주시고 많이 검색해 주시고 많이 또 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엘리엇. 네. C'est le dernier mot pour le public. Ah, d'accord, ben, je suis super heureux d'être là, de travailler avec tous ces musiciens et artistes de talent et j'espère qu'on fera plein d'autres concerts. Et merci beaucoup d'être venu.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의미 있는 시간 되셨나요? 네, 이렇게 뭔가 영감을 얻어내고 추구하고 관찰하고 표현하는 이런 예술가들이 있는 덕분에 우리의 삶이 좀 더 즐겁고 좀 더 유익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휴일에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뮤지컬 시퀀스 또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대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마쳐도 되겠죠?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